1892년 현실에 불만을 갖고 있던 궁예는 세달살을 떠나 원주를 거점으로 활동하던 양길 휘하로 들어가 반란군에 가담한다. 양길 휘하에서 활약하던 궁예는 강릉 지역을 점령하면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다. 강릉을 공격할 당시 600명이던 병력이 강릉에 들어가서는 3,500명으로 늘어나면서 궁예는 독자적인 세력을 확보하기 시작한다. 초기에 궁예의 병력으로 흡수됐던 사람들은 현실에 불만을 가진 농민들이었다. 당시 전쟁터에서 궁예는 병사들과 동고동락하는 인물이었다. 사사로운 감정을 앞세우지 않고 공정했던 궁예는 민심을 얻었다. 이런 궁예의 통솔력 뒤에는 미륵신앙이 자리 잡고 있었다. 강릉에서 세력을 키우기 시작한 궁예는 미륵신앙이 널리 퍼져 있던 강원도 일대를 점령해 나간다. 그리고 그가 처음 도읍으로 정한 철원에 이른다. 골이 깊고 산이 높은 강원도에서 가장 넓고 시원하게 트인 곳이 철원평야다. 철원평야의 쌀 생산량은 지금도 강원도 전체의 6분의 1을 차지할 정도다. 철원은 도읍으로 유리한 조건을 갖췄다. 철원의 도읍을 정하고 궁예가 도성으로 삼았던 곳은 지금의 동주산성이다. 네, 근데 흙이 다 덮어서 궁예는 이곳의 도읍을 정하면서 철원 지역의 안정된 경제력과 지방 세력의 협조를 얻어 활발한 정복 활동을 펼친다. 개국을 염두에 두고 관직을 설치한 것도 이때다. 철원 도읍을 조선 때 진산으로 쓰였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 무렵 궁예는 연천, 장단, 개풍 등 관내 30여 성을 차지한다. 이것은 각 지역 호족들이 궁예 휘하로 들어오는 계기가 된다. 송악의 호족이었던 왕건가도 궁예에게 귀부해온 호족 가운데 하나다. 당시 왕건가를 비롯한 송악의 호족은 고구려계 통으로 막강한 군사력과 해상력을 가진 집단이었다. 철원의 도읍을 정한 지 1년 만인 897년, 궁예는 송악, 지금의 개성으로 도읍을 옮긴다. 도읍으로서 유리한 조건을 가진 철원을 버리고 궁예가 송악으로 도읍을 옮긴 이유는 무엇일까? 송악이라고 하는 그 해상으로서 유리한 지역을 장악하고 또 우리가 그곳을 중심으로 해서 거대한 세력이 되어 있었던 바로 해상 호족들을 장악함으로 해서 양길이나 그 밖에 해상 세력들을 장악할 수 있는 그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송악으로 도읍을 옮긴 후 궁예는 한강 유역을 소나귀에 넣는다. 그리고 한강의 수운을 이용해 청주는 물론 지금의 공주 일대까지 빠른 속도로 세력을 확장한다. 이에 자신감을 얻은 궁예는 901년 왕을 자칭하고 국호를 고려라고 한다. 고구려를 계승하는 나라란 기치를 내건 고려. 고려라는 국호는 고구려 계통의 호족들 사이에서 큰 호응을 얻는다. 그러나 고려란 국호를 정한 지 3년 만에 궁예는 다시 나라 이름을 마진으로 바꾼다. 대동방국을 뜻하는 마진으로 국호를 바꾼 그 이듬해 궁예는 도읍을 송악에서 철원으로 다시 옮긴다. 철원으로 돌아와 도성을 정한 곳은 현재 비무장지대 안에 있는 풍천원, 바로 궁예도성이었다. 이곳에서 궁예는 자신의 꿈인 대동방국을 이루려고 했던 것이다. 호족 세력으로부터 벗어나 왕권을 강화하려고 했던 궁예. 철원으로 도읍을 옮기면서 청주 사람 천가구를 철원에 옮겨 살도록 한 것도 왕권 강화의 한 방편이었다.